수도권 브리핑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됐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비전에 따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이 최적기인 만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에서 10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부과 현황을 전수조사해 세금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탁이란 재산을 맡기면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려고 주택 명의를 타인에게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려고 법인 장부가액을 낮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취득세 과소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 지침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내년 인천 지역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 3천여 톤이 공급됩니다. 인천시 급식지원센터 운영위는 친환경 쌀 공급업체 5곳을 선정해 내년 학교 700여 곳에 친환경 쌀 3,400톤을 공급합니다. 쌀 공급 가격은 올해와 같은 10kg당 35,2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무상급식비 예산 821억 원 중 130억 원 규모를 쌀 공급 지원 예산으로 별도 편성했습니다. 최근 김포를 서울에 포함시키겠다는 이른바 서울시 김포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에 더해 광명과 하남 등 주변 도시를 합쳐 서울을 키우겠다는 메가시티 서울 이야기가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1천만 명 이상이 생활하는 광역도시를 뜻합니다. 단순히 도시를 합치는 게 아닌 경제적 또 행정적인 기능들이 잘 연결돼야 하는데요. 도시를 합치지 않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업은 중단됐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원래 메가시티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살게 하자는 뜻으로 주로 지역 대도시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야는 메가시티 서울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과 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분쟁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서울이 생활권인 경기도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서울을 더 키워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토 갈라치기라며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몸집을 키워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보다 다른 지역과 같이 성장하는 서울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초겨울로 들어서는 11월에 발생하는 화재 중 절반 이상이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화재 2만 7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11월에 발생한 화재는 2,032건으로 전체 화재 중 7.3%를 차지했습니다. 11월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7.4%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가연물 근접 방치에 의한 화재가 123건으로 전월 71건보다 73.2%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난방용 기구 사용 시 혹시 모를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오는 16일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서울 장애인 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으로 10일부터 수능 당일인 16일까지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